그린이 집 놀러 왔어요. 여기 집이 너무너무 예쁜데 아직 그린이가 홈투어를 찍기 전이라서 전체는 다못 보여드리겠고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건 저도 너무 갖고 싶어 했던 코지 타벨리니 꼬냑전인데 그린이가 이런 위스키나 꼬냑도 너무 좋아하기도 해서 이거 선물로 사왔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밑에는 이게 주물이라서 되게 견고해요. 약간 무겁고. 네, 이 예쁜 곡선이며 크기며 아주 딱 정문 캔 스타일. 아니 근데 어디야? 너 어떻게 여길 이렇게 다녀? 우린 저기도 다닐 수 있어. 예쁜데 앉았어? 어? 자리를 잡아줬어? 두둥 약간 그래서 면세점에서 겟한 어디다 따를까요? 우리 엄마 같아. 따를게요. 네, 잘 찍으세요. 갑니다. 잘 찍으세요. 줌 들어갑니다. 어? 벌써 안 찍었어요. 이게 숭어고, 요거는 갑오징어. 짜증나. 이게 제철이라가지고 시킨 갑오징어예요. 짠. 아, 여기서 하나 둘 셋 하면은 빼줘? 빼줘. 하나 부메랑 하나 둘 셋. 아니 여기 너 나 하나 둘 셋. 어 됐어 됐어. 오케이, 됐어. 이거 해야 돼. 요거 먹으려고. 매운파도 맛있어. 아, 오늘 한 잔도 못 마셨는데. 시디씨에 지금 구경을 하러 왔는데 작년에 오고 안 와가지고 한번 뭐가 있는지 구경을 하러 가볼라고. 어 예뻐. 보면은 이거 숑숑숑숑 LCDC는 위에 층에 올라오면 이렇게 브랜드가 작게 하나씩 있거든요. 하나씩 들어가서 보는 재미가 되게 좋습니다. 좀 마우가? 네, 안에가 너무 예뻐. 너무 예쁘다. 비누가 너무 귀여워. 저는 이거 엄마 선물하려고 살구 샀어요. 하나죠? 6구짜리도 파는데 이렇게 많이까지 필요 없을 것 같지만 너무 귀엽죠, 그냥. 저는 지금 한남 라메종이라는 카페에 친구들 4명이서 대학교 친구들이랑 모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북클럽을 하고 있어요. 나름 책을 읽자는 그런 취지로다가 이번에 제가 고른 책이거든요. 가재가 노래하는 곳이라는 소설인데 진짜 너무 재밌고 너무 추천했고 책을 잘 읽지 못하는 사람들도 정말 쉽게 술술 읽을 수 있는 진짜 약간 흡입력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저는 재밌게 읽었고요. 드디어 오늘 이 책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 위해 만났는데 나름 좀 체계적으로 해요. 이건 전에 저희가 했던 건데 아 약간 민망하니까 빨리 넘기고 이렇게 시트를 쭉쭉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려고 해요. 이렇게 팔았습니다. LA 날씨인데 저는 혼자 지금 뉴욕으로 입고 왔어요. 그래서 좀
타코라고? 몰라요. 한 절밖에 없어. 우리 두 시간 기다린 거야. 두 시간 기다린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도다리 사심이 뭔데 하나 오징어 카오징어 도다리, 도다리 맛있지 오징어에서 없어졌다 오징어회랑 참돔 와 침이 너무 나 와와와와와와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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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미쳤다 감사합니다 알겠어 가자 나른아 눈만 쳐다봐 되려고 했는데 왜 쉬를 해 아 진짜 다른 데 가자 너 때문에 안 되겠다 오늘 반올림의 고구마 골드예요 이거 먹고 드라마 보면서 좀 저녁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최하정님이 만든 오이김밥을 만들건데 요거 김밥용 김 단촌물은 따로 없어서 여기 밥에다가 조금 있다가 단촌물을 직접 만들거예요 김밥 한 줄에 오이 한 줄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오이 두 줄 이정도 이렇게 오이를 준비해주고 단촌물은 식초 두 숟갈 저는 설탕 대신 스테비아 쓸게요 그래서 반 스푼만 딱 쓰면 될 것 같아요 소금 반 숟갈 식초물 안에다가 쫙 다 섞어야지 좀 더 잘 으깨질 텐데 저는 귀찮으니까 그냥 할게요 맛있다 저 집에 된장만 네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짜지 않게 같이 곁들여 먹긴 요 맷된장이 딱 맛있어서 먹고 있어요 다음에 요거를 고명 얹듯이 있다가 김밥을 자르고 난 다음에 위에 조금씩 얹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끝에다가 살짝씩 통째로 올리고 좋았어 얼 완성 너무 쉬운데? 올리고 접어 끝인데요? 엄청 빨리 끝났어 참기름 우리 참기름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여 이렇게 오이김밥 완성 찌개우 찌개우를 청양고추도 하나 더 여기 얼음을 동동 띄웠어요 차갑게 먹는 여름국수 완성 엄청 새콤 시원 아 얘를 생각보다 많이 올려도 되겠다 근데 처음에는 살짝 짤 수도 있거든 모밀국수 조금 많이 해서 저희는 지금 나만의 브런치를 만들어 보세요 라고 4개, 5개, 6개 고를 수 있거든요 이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약간 초등학생이에요 근데. 당근 라페 같은 게 있었으면 좋았을 것 그쵸. 같아서 조금 아쉽지만 지금 저희 나눠 먹을 거라서 이제 6로 해가지고 여러 개 골랐어요 그리고 오픈 샌드위치를 삶은으로 음료는 위클리 스무디 이게 뭔지 몰라 미스터리 망고랑 파인애플 아 맛있겠네 이거랑 우리 정수는 오미자 콤부차를 주문을 했습니다 네. 엄청 비싸요. 말도 안 돼요.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보인다. 그거 알지? 비법 해봤어? 아니, 안 하고 싶은데. 브이로그
보지는 거야? 여기는 네. 하우스 오브 바이닐이라고 새로 생긴 LP 카페인데요. 주택을 LP. 개조해가지고 1층부터 아마 3층으로 알고 있는데 3층까지? 오, 야, 창이 진짜 좋다. 응. 어머 너무 예쁘다 외관도. 안 끝나 이야. 이거는 게이샤고요. 네. 부어볼게요. 나스러워졌다. 너 원래 안 이러잖아. 맞춰드리는 거고요. 고객님. 힘드리겠습니다. 1:4의 비율로 서빙해드리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레몬이 없습니다. 진짜 이 손 진짜 너무 길 건데. 새로 오픈했습니다. 온다. 오, 야, 예뻐. 너 자꾸 아구 그랬어. 왜 그랬어? 오늘도 오전부터 아주 바쁩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촬영하고 있어서 촬영하고 지금은 또 조금 있다가 스튜디오 예약을 해놨거든요. 패션 컨텐츠 찍을 게 있어서. 근데 또 머리가 너무 밝아졌지 뭐예요. 그래서 이거 참을 수 없어서 또 머리를 조금 톤다운 시키고자 지금 앤나운 플레이스에 막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 염색하고 패션 영상까지 야무지게 찍으면 오늘 일 끝입니다. 저는 지금 스튜디오에 도착을 했고요. 스튜디오가 생각보다 아주 깔끔하고 이렇게 좀 아늑한 분위기라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저는 스튜디오 고를 때 자연광이 좀 많이 들어오는 곳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도 많고 창문도 있고 창문 너무 귀여워. 여기서 이제 카메라를 켜두고 옷 여기 짜르륵 건 다음에 패션 컨텐츠를 촬영을 해볼게요. 화이팅! 마론이랑 산책 나왔어요. 신났지? 거기 아니야! 일랄라. 이제 겁도 많이 없어지고 원래 옛날에는 길 가다가 마주치는 다른 강아지 보면 거의 꼬리가 막 배로 말려 들어가서 엄청 무서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코인사도 하고 또 약간 마음에 잘 맞는 강아지 친구를 만나면 둘이 냄새도 잘 맞고 그러더라. 저는 오토 김밥에 묵은지 참치 김밥을 시켰고요. 이게 너무 맛있고 흑미밥이라 조금 더 건강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집 김치에다가 이거는 낫또인데 저거 낫또 그냥 반찬처럼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영양소를 조금 더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먹습니다. 이거 먹으면서 선업티 볼 거예요. 택배 간단하게 까보려고요. 이거는 책인데 제가 그 대학교 친구랑 북클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달 뒤에 북클럽을 이제 세 번째 하는 건데 그날까지 읽어봐야 되는 책을 주문을 했습니다. 요거는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고른 건 아니고 저희가 돌아가면서 한 명씩 책을 고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고른 책이에요. 오, 근데 생각보다 진짜 얇다. 글씨도 굉장히 큼지막한데요. 금방 읽겠다. 저의 사랑 오니스트. 오니스트는 진짜 떨어지면 사고 떨어지면 계속 사는 진짜 찐 내돈내산. 이렇게 6개나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사히 드라이 맥주 제 최애예요. 보면은 거품이 이렇게 위에까지. 너무 시원해. 지금은 9시가 다 돼가는데 사실 오늘 일을 많이 해가지고 한 1시간만 딱 더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맥주 좀 마시면서 영상도 확인하고 기획안도 조금 수정해야 되는 게 있어서 기획안도 수정하고 요것저것 잔잔바리 업무를 좀 마치고 자려고 합니다. 한강에 있는 녹트라는 와인바 겸 레스토랑을 왔는데요. 모나 언니가 여기 어떻게 또 예약을 성공을 해가지고 맛있게 먹으러 갑니다. 녹트.
세비체고 요 고수는 언니가 못 먹는 데서 따로 달라고 했어요. 맛있겠다. 요 그릇도 너무 예뻐. 야, 뭐 하나 더 먹을 수 있겠다. 양배추 가루인가? 맞지? 양배추 가루. 어, 양배추 구이 같아. 아, 너무 맛있고 분위기 너무 짱이다. 진짜 분위기가 너무 좋다. 여기 언니는 뭐 배우고 싶은 거 없어? 아, 별 같아. 저는 지금 난리가 난 이 드레스룸에서 짐을 챙기고 있는데요. 왜 짐을 챙기냐면 내일 2년 만에 프로필 사진을 새로 찍으러 업데이트를 하러 갑니다. 많은 몽독자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소속사를 옮기게 됐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소속사와 시작하는 만큼 프로필 촬영도 새롭게 업데이트를 하려고 내일 가는데요. 짐을 한번 낭낭하게 싸보려고요. 이거는 제유가 아노에틱이랑 콜라보한 가방인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캔버스 재질? 안에 공간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내일은 제가 아무래도 챙겨야 될 짐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짐을 다 싸보도록 할게요. 전 내일은 두 가지 컨셉을 하기로 해서 첫 번째는 이렇게 퓨어 앤 글로우라는 컨셉으로 흰색 나시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시크한 느낌으로 블랙을 준비했는데 얼마 전에 업로드했던 패션 영상에서 입었던 옷인데 이게 딱 그런 무드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요거를 챙겨봤습니다. 그리고 저의 메이크업 파우치 피카소 제품이고요. 짜라란. 아주 낭낭하게 새롭게 꾸며봤습니다. 내일은 순수해서 헤매를 받고 가는데 근데 두 번째 컨셉을 할 때 헤어 변형이나 약간의 그 메이크업 수정을 제가 직접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낭낭하게 챙겼고 그리고 헤어 변형도 살짝 해야 되기 때문에 고데기 챙기고 고무줄이랑 핀 여분으로 챙겼고 나르카 필수죠. 나르카 챙겼고 그 다음에 또 손이 이렇게 많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큐티클 크림 챙겨서 큐티클 이렇게 떠보이면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챙겼습니다. 준비성 나름 철저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거는 악세사리가 들은 악세사리함인데 호텔드레브에 제가 문캉이 M을 따가지고 이렇게 직접 맞춘 거고요. 제가 혹시 몰라, 혹시 몰라병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다양하게 반지랑 귀걸이, 이어커프 챙겼고요. 또 이걸 열면 짠 이렇게 목걸이가 나와요. 그래서 헤메코 다 보고 마지막에 악세사리 추가하는 걸로 하려고요. 아무튼 저는 요렇게 짐 챙겨서 내일 프로필 촬영을 잘 하고 오겠습니다. 머리만 대충 말리고 젤층으로 가서 메이크업을 먼저 받을 거예요. 너무 오랜만에 찍는 거라서 약간 긴장... 네, 저 다 끝났는데 헤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떡해. 밥을 먹기는 좀 그렇고 아무것도 안 먹고 촬영을 하면 너무 좀 그럴 것 같아서 글레이즈 동업 하나 샀어요. 포토 실장님이랑 매니저님들이 한 박스씩 사고 저는 그냥 그거 하나만 좀 먹으려고요.